안녕하세요. 김연구의 주식코치 찾아주신 모든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일부 대신 진행을 대신 맡은 문현진 멘토라고 합니다. 자, 오늘 제가 또 깜짝 등장해가지고 뭐 놀라시는 분들도 많을 거고 또 무서워하시는 분들도 좀 많을 것 같은데 뭐 무서워하실 필요까지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계좌가 더 무서우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을 제가 또 속 시원하게 그리고 제가 또 특징이 하나가 있죠. 단호하게 여러분들께 또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오히려 여러분들이 조금 더 전략을 짜거나 내가 지금 포기해야 될 부분을 포기하고 그리고 따라가야 될 부분은 또 과감하게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여러분들이 또 취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런 고민들을 제가 오늘 속 시원하게 날려드려보도록 할 텐데요. 02-377 이번에 0269번, 0279번 두 개의 전화번호로 전화주시면 되겠고요. 아우 나는 좀 무서운 상담보다는 친절한 상담이 좀 좋은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2부가 있죠. 예, 2부에는 제가 아니라 더 김영구 멘트는 오시니까는 상담을 받으시면 조금 더 친절하게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을 속 시원하게 한번 날려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은 역시나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놓고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주말 동안에 우리가 시장을 보면은 어떤 걸 봐야 될까 하면요. 코스피 코스닥 아닙니다. 당연히 바로 해외부터 봐야 되겠죠. 왜냐, 어제 밤에 미국장 끝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국장 끝나고 난 다음에 토요일, 일요일 우리가 월요일이 어떻게 시작이 될까, 월요일 장은 어떨까 이런 것들을 예측해 볼 수 있는 어떤 도구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미국을 보니까 다우존스 지수가 0.43% 정도 이렇게 밀렸습니다.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도 0.36% 정도 이렇게 밀렸어요. 분명 장 초반에는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마무리가 됐거든요. 저도 어제 자기 전에 잠깐 봤는데 플러스권인 거예요. 그래서 위쪽으로 올라오길래 야 장이 좋겠는걸 1%대 상승이다. 나쁘지 않다. 이거는 괜찮겠다. 일요일 지나고 나면 월요일 되면은 우리나라 장도 조금은 뭐 좀 활기가 돌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자고 일어나니까 이거 웬걸 전부 다 음봉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임금 상승률이 좀 높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요. 임금 상승률이 높으면 뭐가 문제입니까? 자,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 생각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업을 하는데 임금 상승률이 높아가지고 사람들한테 돈을 너무 많이 주다 보면은 내가 남는 게 너무 없잖아요. 그럼 남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될까 하면은 나가는 비용들을 줄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지만 들어오는 돈을 늘리는 방법이 하나의 또 방법이 되겠죠. 직장인들이야 임금이 올라가면은 들어오는 돈이 늘어나지만 사업자들은 우리가 뭐 법으로 정해진 임금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내가 팔고 있는 물건의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보면 지금까지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인플레이션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인플레이션에 대한 문제가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다. 그러면 금리 인상 여지와 고금리 지속의 여지가 계속 남아 있으니까 경기가 조금 점점 리스크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고금리가 지속이 되다 보니까 지금 뭐 유럽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은행들 지금 부실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고 뭐 또 중소기업들 많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들 많. 만들어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미국장이 이렇게 갑자기 떨어지게 된 이유가 그런 고용 발표 때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다우존스 지수가 이렇게 밀려 내려갔고 나스닥이 좀 밀려 내려가다 보니까 S&P도 빠지고 하다 보니까 아마 월요일 장을 조금은 주춤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영향을 완벽하게 받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의 영향은 받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최근에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굉장히 급등이 나왔었잖아요. 근데 에코프로라든지 뭐 포스코 관련주라든지 금량 뭐 LS전선 이런 것들이 위쪽을 분명히 이렇게 올라왔긴 왔는데 사실상 여기서 지금 주가 변동성만 가져가고 있을 뿐인 거지 뭐 위로 엄청나게 솟구쳐 올라가는 상승세가 또 시작이 됐다든지 랠리라고 표현을 하죠. 랠리. 위쪽으로 쫙 치고 올라갔다든지 또는 밑으로 폭락하면서 뭐 완전히 주저앉는다든지 하는 그런 모습은 나오지는 않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가 지금 이제 시장에 주는 영향이 조금 궁금해졌다는 거죠. 왜냐하면 한때 얘가 올라올 때 시장은요. 지수는 올라가는데 하락 종목이 훨씬 많았다는 거죠. 왜? 돈이 이쪽으로 다 쏠려 들어가니까요. 근데 지금 그런 수급 쏠림 현상이라고 하죠. 돈의 쏠림 현상은 많이 해소가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지수에서 얘가 차지하고 있는 역할이 너무 크고 그 비중이 너무 크다 보니까 얘가 빠지기 시작하면은 지수도 빠질 수 있다라고 봤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요즘은 지수랑 얘랑은 별개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것은 지수가 조정 들어갈 때 그냥 다른 종목들도 빠질 수 있는 거고 지수가 올라갈 때 다른 종목들도 이제는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죠. 얘가 주춤하는 동안에 최근에 움직이고 있는 관련주들이 있습니다. AI 관련주죠. AI 관련주들이 지금 밑에서부터 올라가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본다면은 이제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네이버가 되겠죠. 네이버가 지금까지는 바닥을 이렇게 쭉 잡아가면서 밑으로 쭉 빠져 있었는데 지금 네이버 같은 경우에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뉘앙스가 보여지고요. 네이버도 뭐 하이퍼클로바라고
카카오라고 하는 그런 또 AI, 초거대 AI 플랫폼을 만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카카오 같은 경우도 데이터가 워낙 많다 보니까 풍부하다 보니까 얘들도 9월에서 10월 정도에 데이터를 뭐 만들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AI 관련 쪽으로 수급이 돌아가는 것은 아닌지 좀 생각해봐야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번 주를 좀 뜨겁게 달군 뉴스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뭐냐, 종목부터 먼저 본다면 덕성, 그리고 서남 뭐 이런 기업들 급등이 막 나오고 이렇게 위로 막 솟구쳐 올라가다 보니까 이런 기업들 도대체 뭘까 하다 보니 초전도체 이야기 나온단 말이죠. 초전도체라는 것은 결국 전기 여왕이 저항이 0이 되는 정말 전기가 잘 통하는 물질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초전도체가 만들어지면 뭐가 좋은가요? 라고 하면은 원래 초전도체는 영하 270도, 막 영하 70도 이하 완전히 영하권으로 쫙 내려가가지고 초저온에서만 초전도체라는 것이 만들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과학계에 알려진 사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영하권으로 유지하기에는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뭐 MRI에 이런 초전도체가 들어가게 되는데 MRI 찍을 때 우리 비용 많이 들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약간 영하권으로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서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걸 상온, 상압, 그러니까 지금 우리와 같은 이런 아무데서나 쓸 수 있는 초전도체를 만들었다라는 거잖아요.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상용화가 된다면 모든 가전제품들의 발열이죠. 사라질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에너지가 덜 들어가게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저항이 0이기 때문에 처음에 시동 걸 때 속도만 딱 올려놓기 시작을 하면은 모터라는 것도 돌기 시작하면요. 결국은 그 이후에 서서히 저항 때문에 속도가 떨어져야 되는데 그게 계속 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한 동력 그리고 무한 전류까지 가능하다. 그리고 저항이 없다 보니까 빛의 속도까지도 근접할 수 있다. 그러니까 시간 여행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만들어지면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만들어지면 상용화 된다면 그런 것까지 연구가 가능하다는 거기 때문에 지금 희대의 발견이 될 것인가 아니면 희대의 허무 맹랑한 이야기가 될 것인가 가지고 논란이 많은 거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좀 많이 갖고 있는데 어쨌든 이제 초전도체를 발견했다는 이야기가 있으니까 정말로 꿈의 물질인 겁니다. 이걸 만약에 정말로 현실이 되고 상용화된 게 맞고 노벨상까지 우리나라가 수여를 받고 수상을 하고 전 세계적으로 이건 진짜 신의 발견이다라고 하기 시작하면 솔직히 말해서 덕성과 서남이 200년상이라고 하죠. 상한가를 몇백 번을 가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진짜로 대박이 날 건지 아닐 건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좀 뜨겁게 달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지금 와가지고 사가지고 도박하는 것은 전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물론 정말 이게 사실로 입증됐을 땐 주가가 막 날아가기 시작하겠지만 그 날아갈 거를 생각하셨다면은 역시 안 됐을 때를 감안해서 내 종목이 반토막 이상 완전 박살날 수 있다는 것을 각오하고 들어가는 도박이라면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돈 날릴 각오를 하셨다면 초전도체에 한번 희망을 걸어보고 투자를 하셔도 좋지만 그게 아니라면 초전도체 관련주가 덕성이라든지 서남만 있는 건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초전도체 관련 이야기들이 나오는 기업들도 있을 거고 나도 신사업 한번 해볼래. 왜 2차전지가 그랬잖아요. 2차전지 날아가니까는 나도 2차전지 한번 해볼래 하면서 막 달려드는 기업들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형성될 수 있으니까 올라간 기업을 따라 붙을 생각하는 것보다는 다른 기업들 중에서 그런 게 또 없을까를 찾아보는 게 훨씬 낫다. 그리고 초전도체는 난 약간 조금 잘 모르겠어라고 하신다면은 역시나 AI 관련주 쪽이 훨씬 더 낫지 않을까. 그리고 제약 바이오 조금 움직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지금 2차전지 수급 쏠림 현상이 해소가 되면서 올라가기 시작하고 있으니까 저는 오히려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낫다. 근데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그럼 새로운 종목을 자꾸 사야 되나라고 하면요. 올해도 그렇고 작년도 그렇고 그전도 그렇고 10년 전도 그렇고요. 사람들은 매년 자꾸 살 종목을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목 백화점이 되어버리죠.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도 아마 계좌에 있는 종목이 너무 많아가지고 처치 곤란인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해소를 먼저 하는 것이 급선무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종목 사는 것도 물론 좋을 수 있는데요. 그게 수익이 난다면 좋겠죠. 하지만 수익이 안 날 가능성을 대비한다면 내가 들고 있는 종목을 잘 해결하는 게 저는 훨씬 더 우리 계좌 수익률 그리고 계좌 안정화에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종목 상담이 필요한 거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분들 종목들이 괜찮은 종목인지 지금과 같은 이렇게 저평가 종목들이 급등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분들 종목이 저평가인지 그래서 추가 매수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것들을 제가 파악해 드려보도록 할 테니까요. 전화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전화부터 받아보도록 합니다.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멘토입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비츠로테크. 비츠로테크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9,500원에 5%. 9,500원에 5%. 한 1년 넘었습니다. 아, 근데 왜 탈출 안 하셨죠, 최근에? 아, 그거 욕심이었죠? 부르골래 조금만 했더니 부릉 내려가더라고요. 예, 욕심이 컸어요, 그죠? 네.
그냥 내가 본전에 언제든지 팔아내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으면 사실 올라왔을 때 어우 좀 팔아내려고 했더니 뭐 훅 내려갔어 이런 말씀을 잘 안 하세요. 왜냐하면 본전을 팔겠다는 1년만 있었으면은 그냥 팔아버리면 되는 거였거든요. 그죠? 근데 올라갈 때 좀 더 갈 것 같으니까 조금 더 올라가서 수익이 좀 날 것 같으니까는 가져가 볼까 하다 보니까 푹 빠지니까 어이구 이거 뭐야 하면서 또 물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이라는 것은 저는 항상 이야기를 해요. 기회가 생겼을 때 매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이제 기회를 놓치기 때문에 주식을 어렵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놓치는 이유는 뭐 기술적 분석을 몰라서도 아니고 이 기업에 대한 내용을 잘 몰라서도 아니에요. 그냥 내 욕심을 내가 제어를 하지 못해서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네. 그래서 항상 그저 더 올라갈까봐 그 마음을 네. 내가 좀 버릴 줄 알아야 돼요. 더 올라가든 말든 나는 내가 생각한 대로 한다라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원래. 그래서 저는 그런 관점을 갖고 가셔라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일단 이 기업은요 원자력으로도 엮이고 뭐 우주 이런 쪽으로도 엮이고 뭐 위성 이런 걸로도 엮이기 때문에 사실상 움직일 만한 건덕지라고 하죠. 재료는 좀 많이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이제 그런 이슈들과 함께 올라왔다 생각이 들고 실적도 잘 나오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가져가서 다시 한 번 더 노려보는 데는 그렇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대신에 매수가가 지금 9,000원대면요 차트만 딱 본다고 하더라도 빨간 선에 시청자님이 매수를 했기 때문에 아래쪽보다는 지금 요 화면에서 보면 이쪽이 아래쪽이네요. 자, 이쪽이 아래쪽보다는 위쪽으로 올라와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시청자님 매수가가 빨간 선이에요. 어때요? 비싸요, 싸요? 네. 좀 비싸게 사 들고 있으니까는 고통을 받았던 거예요. 근데 매수가는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뭘로 바꿀 수 있는가? 추가 매수라는 것으로 바꿀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이 자리가 7,000원까지 내려와 있는 이 자리에서 이제 바닥을 서서히 잡으려고 한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최근에 이상급등 네. 현상이 나왔던 것도 올라가려고 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7,000원 자리를 조금 더 이번에 어차피 내려왔으니까 어차피 지금 내려왔을 때 팔기 배 아파서 못 팔잖아요. 그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팔려고 하지 마시고 매도하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은 7,000원짜리에서 조금 이렇게 주가가 유지가 된다면 저는 그때 추가 매수를 좀 진행하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혹여나 얘가 6,000원까지 내려간다 하더라도 저는 겁먹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냥 추가 매수한다 생각하는 것을 7,000원에 사는 것보다 6,000원이 좀 더 유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추가 매수할 거면. 네. 네, 그래서 떨어지면은 겁내는 것보다는 오히려 더 싸게 살 수 있네라고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7,000원짜리 유지가 된다면은 추가 매수 밑으로 빠지면은 6,000원대 또는 그 이하면 더 좋다라고 생각하고 기다렸다가 추가 매수 하자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대신에 다음번처럼 뛰어 오르게 되면 일단 본전에서는 좀 매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추가 매수도 된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게 이번에도 만약에 추가 매수를 미리 했으면 수익이 났겠죠,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런 식으로 다음을 위해서 지금 추가 매수를 해놓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추가 매수를 했었어야 됐으니까. 아시겠죠? 너무 이렇게 빠져가지고. 네. 그런 거 다 이겨내고 하는 게 용기고 배짱입니다. 배짱이 없으면 주식을 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추가 매수 의견 드려보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네. 네. 다음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YN택. YN택이고요. 네, 9,200원에 100%예요. 아, 좀 팔아내시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금 더 고가를 네. 좀 더 보고 12,000원에 팔라고 하다가 네, 그러니까 지금 조금 네. 월요일에 좀 팔아내시는 건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거죠?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3,000원 못 갈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시청자님은 제가 이렇게 질문을 몇 번 딱 해보잖아요. 그러면 시청자님하고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요. 지금 시청자님의 매수가도 9,200원 뭐 잘 사신 편입니다. 돌파 직전에 사셨고요. 그리고 돌파하고 난 다음 위로 쭉 올라가고 있는 상태에서 비중이 100%예요. 비중이 100%라는 분은요. 보통은 자기가 이렇게 확신이 있거나 보통 자기가 용기가 있거나 배짱이 있거나 아니면 무모하거나 여러 가지 중에 하나인데 지금 시청자님 욕심이 굉장히 크고 자기만의 생각이 확고합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물어봐가지고 원하는 대답을 듣고 싶은 거예요. 13,000원까지 간다고 이야기해줘! 라는 겁니다. 왜? 제가 전화하자마자 처음에 이야기한 게 뭐였죠? 조금 파시는 거 어때요? 라고 제안을 했죠. 그죠? 근데 시청자님 제 말 안 들으셨어요. 12,000원까지 갔다가 좀 빠지길래요? 라고 하길래 제가 다시 또 한 번 더 매도하시는 거 어떻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했더니 13,000원까지 안 갈까요? 라고 합니다. 네, 이건 지금 대화가 아니라 시청자님 저한테 강압적으로 뭔가 13,000원 간다고 이야기 좀 해주면 안 되겠니? 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매도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의 의견입니다. 어쨌든 저의 의견을 듣고 싶어서 상담을 한 거지 시청자님 원하시는 대로 할 거면 상담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아,
아니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제일 중요한 건 비중이 100%인데 수익 중일 때 우리가 팔지 않으면 수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익 중이라고 착각을 하고 계시는 건데 매도를 해야 결국 내 수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봐야 되는 게 주가라는 것이 무한정 막 여기서부터 막 진짜로 위로 쭉쭉쭉쭉 이렇게 막 끊임없이 논스톱으로 날아가는 기업들보다는 주가 변동이라고 하죠.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하면서 파동을 만드는 기업들이 훨씬 더 많아요. 물론 시청자님 눈에는 시청자님 생각에는 이게 그 희박한 확률이지만 그냥 쭈구장창 올라가는 기업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확률상으로 그럴 확률이 좀 적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얘가 더 올라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팔지 않으면 수익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만에 하나 여기서 월요일부터 해서 다음 주에 조정장이 들어가서 만약에 9,500원까지 또 떨어진다면 시청자님은 수익도 못 챙기고 그냥 진짜 닭 쫓던 개가 그냥 하늘만 지붕만 쳐다보고 있는 그런 격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 저는 비중이 100%면 아니 이렇게까지 욕심을 낼 필요가 있나. 결국 지금 수익이 20%대나 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한 3분의 1 정도 매도하는 게 왜 어렵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뭐 잘못된 건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은 의견은 같습니다. 제 의견은 항상 수익 중일 때 일단은 매도를 해서 챙기는 것이 급선무다 우선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이 자리에서는 절반 정도 또는 3분의 1 정도라도 일단은 매도하시는 걸 추천드려보도록 하고요. 최근에 얘가 YNTEC이 뭐 올라온 이유가 딱히 있는 건 아니에요. 불분명해요. 아직까지는요. 그래서 일단 뭐 폐기물 처리 테마 이렇게 해가지고 올라왔다라고는 이야기는 하지만 사실상 얘가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뭐 지금 올라올 만한 테마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개별 호재가 숨겨져 있던지 아니면 뜬 소문이라든가 찌라시라든가 그냥 단순 기술적 반등으로 올라왔던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개별 호재가 숨겨져 있을지 안 숨겨져 있을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숨겼다는 말 자체가 우리가 모른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불확실한 거고 그럼 기술적 반등이라고 생각 한번 해본다면은 언젠가가 고점일 텐데 그게 오늘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매도를 하자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럼 저는 여기서 3분의 1에서 절반 정도 매도하시길 추천드려보도록 하고요. 얘가 매도를 했는데 만약에 만 원 이하로 또 떨어지면 다시 사면 되시잖아요. 그죠? 판 거를 다시 또 사면 또 수익 낼 수 있는데 뭐 한다고 우리가 뭐 지금 여기서 다 잡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그리고 절반 팔았는데 나머지가 13,000원대까지 올라가준다 하더라도 또는 14,000원대까지 올라가준다고 하더라도 남은 물량으로 팔면 되잖아요. 네. 욕심을 조금 버리면 주식이 너무 쉬워지고 세상이 평화로워집니다. 네, 그러니까 욕심을 조금 버리시는 거 어떨까? 만약에 너무 욕심이 나신다면 사실 상담하지 마시고 100% 그냥 몰빵하셔가지고 그냥 올라갈 때까지 원하는 데까지 들고 가시는 게 맞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오기스럽지 않냐라는 거죠. 네, 그래서 거야. 저는 예, 매도를 해서 조금 챙기자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네, 어떤 게 안녕하세요. 궁금하세요? 네. 그거 현대 비치 현대 엔탈요. 다시 한번요. 현대 BCN 스틸. 아, BNG 스틸. 예, 예. 네, 몇 숟가락 비중이요? 22,928원에 5%요. 22,000 928원에 5%. 928원에 5%요? 예. 완전히 고점에 물리셨네요. 아, 이거 한 3년 됐어요. 그러니까 철강주 막 날아갔을 때 사셔가지고 지금 계속 물려 계시네요? 예. 근데 저번에 한번 거기 매수가까지는 못 왔는데 23,000원에 걸어놨다 매도해야 되는데 못 놓쳤어요. 4월 달인가 언제? 네. 뭐 일단은 뭐 이건 놓친 게 아니라 안 판 겁니다. 저기서 팔 수 있는 기회는 충분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여기서 못 팔게 되냐면요. 내가 본전만 네. 생각하고 있어서 그래요. 내 눈에는 본전만 보이고 나는 팔 자리가 무조건 본전이라고만 생각하고 고정관념으로 딱 박아놔서 그래요. 본전이 아니더라도 사실상 얘가 22,000원에 매수했는데 만 원까지 떨어졌잖아요. 그죠? 그럼 반토막이 났던 거예요. 그럼 내가 네. 진짜로 내가 1,000만 투자했으면 500만 날릴 뻔한 거를 2만 원까지만 올라오더라도 사실은 10% 손실 정도 권에서 나올 수는 있었거든요. 그죠? 근데 그 정도만 손실내고 나왔으면은 아, 이렇게 생각 한번 해보시면 좋아요. 저기서 만약에 10% 손실내고 팔았다 하더라도 밑으로 내려왔을 때 다시 샀으면은 올라갈 땐 또 수익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 팔고 다시 사면 될 거를 왜 자꾸 들고 가냐라는 거죠. 그게 내 본전만 생각하고 있어서 그래요. 본전 맞아요. 아니면 나는 팔지 않을 거야라는 그런 일단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렇다 보시면 되고요. 일단 철강 네. 관련주들이 다시 올라갈 수 있을까라고 하면은 사실 이런저런 네. 테마들로 올라가긴 해요. 뭐 우크라이나 전쟁 네. 재건 이야기들도 나오고 그리고 뭐 철강 수출 제한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게 되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로 네. 나오긴 하지만은 사실상 이제 네. BNG 스틸과 같은 이런 철강 관련 스테인리스 이런 관련 기업들이 앞으로 조금 네. 돈을 벌 것인가라고 하면요. 지금 재무제표를 한번 보시면은 이번에 못 판 걸 두고두고 후회할 수밖에 없는 재무제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올해 어때요? 영업이익이 어떤 것 같아요? 색깔 한번 보세요. 2022년 9월, 2022년 12월, 그리고 올해 이제 3월, 1분기, 2분기 보시면 어때요? 돈 벌고 있나요? 돈을 못 벌고 있나요? 못 보니까 안 올라가겠죠. 그렇죠. 못 보니까 안 올라간다 올라와. 아, 줬었는데 안 팔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 본전만 생각하고 있으니까 주변에 보이는 게 없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우리 네. 왜 그 어릴 때 보면은 그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랑만 딱 보이고 주변의 사람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그죠? 네. 그런 거예요. 그냥 내 본전만 생각하고 있으니까 상황이 어떻든 뭐했든 그런 거 없어요. 난 본전에 무조건 팔 거야. 내 돈 잃기 싫어. 이건 거예요. 근데 오히려 그러다 보니까 상황이 너무 안 좋아져가지고는 아, 내가 사랑하는 저 사람만 보고 있었는데 주변이 불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때요? 지금 화상 입게 되고 크게 다칠 수 있게 되는 거죠. 위기에 놓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지금 당장에는 전 철강 관련주부터 해서 건설 관련주, 뭐 건자재 관련주 이런 것들이요. 단기 거품이라든가 단기 일시적인 슈팅은 나올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좋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지금 경기 침체 이야기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네. 경기 침체 나오면 당연히 철강 많이 안 쓰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기업들이 장기로 가져갔을 때 유리한가라고 하면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잠시 이렇게 올라와줬을 때 팔았어야 되는데 일단 날렸으니까, 기회는 날렸으니까 다시 한번 네. 생각해보면은 얘가 어쨌든 시세를 한번 냈다가 빠지고 있는데 보통 이런 기업들이 바로 죽는 게 아니라 N자 반등이라고 해서 눌림목 형성하고 난 다음에 다시 뛰어오르는 경우들이 꽤나 많아요. 그래서 네. 다시 한번 기회를 준다라고 했을 때 그때 매도하고 나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걸 이제는 다음번은 본전 생각하지 네. 마시고 17,000원에서 18,000원대까지 19,000원대까지 올라오면은 팔아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물론 저기까지 올라올 때 뉴스가 조금 좋은 뉴스가 붙어줬다던가 또는 거래량이 네. 조금 강하게 붙어줬다던가 하면 힘이 세기 때문에 좀 더 갈 수는 있는데 그거는 그때에 대해서 파악해 볼 문제지 지금은 모르잖아요. 일어나지도 않은 일이니까 그죠? 그래서 그 이야기는 둘째 치도라고 하고 지금 뭐 추가하면서 의견하시는 것 같은데 추가하면서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네. 지금 당장에 12,000원대에서 지지가 받는지 안 받는지가 좀 더 중요하다. 제가 봤을 때 추가하면서 해가지고 탈출하시기에는 이게 반등이 나올지 안 나올지 아직까지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테마도 많이 없고 네. 재료도 많이 없기 때문에 반등이 느릴 수도 있고 반등이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반등이 오랫동안 여기서 머물다가 나오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추가하면서는 굳이 안 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면서 저는 이거는 이미 물 건너 갔다 한번 기회를 놓쳤기 때문에 또 시간을 또 1년이 걸릴 것이다 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아, 예,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카카오 게임즈요. 카카오 게임즈고요. 매수가는 비중이요? 매수가는 4만 600원에 20%요. 네. 4만 600원에 20%. 네. 뭐 비중이 부담이 안 되시는 편인가요? 아, 실은 비중이 더 높은데 내가 조금 네. 낮춰서 말씀드린 거예요. 아, 비중이 실제로는 몇 프로죠? 40% 정도. 40%가 비중이 부담이 안 되는 수준인가요? 아니면 부담이 되는 건가요? 아, 부담이 좀 되죠. 예. 우리가 비중이 이렇게 처음 이번을 통해서 좀 많이 느꼈으면 좋겠는 게요. 비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처음 딱 들어갈 때 선정을 설정을 해야 되잖아요. 얼마 살까라는 걸. 그죠? 네, 네. 수익이 났을 때 생각하지 마세요. 수익 났을 때는 다다익선이에요. 뭐 천만 원 넣었을 때 10% 수익 나면 100만 원인 거고 천억을 넣었을 때 10% 수익 나면 100억이니까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근데 손실일 때를 생각 한번 해보세요. 100만 원 넣었을 때 10% 손실이면 10만 원인데 10만 원이면 큰 돈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뭐 내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야라고 생각이 드는데 천만 원이면 100만 원이고요. 5천만 원이면 500만 원이고요. 1억이면 1천만 원입니다. 그러면 어때요? 우리가 이 주식하는 분들이 전부 다 깨달아야 되는 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업을 하시거나 주식 매매를 많이 해보신 분들이 많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네. 실제로 이렇게 손실이 났을 때 손실을 받아들이기가 되게 벅찹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직장 생활을 하시거나 일상 생활을 사시면서 돈 300만 원이라든가 돈 500만 원을 땅에다가 갖다 버려본 적 있으십니까?
없잖아요. 그죠? 일반적으로는 네. 그런 경험이 많이 없기 때문에 사실 손실이 처음 났을 때 300만 원 수치를 손실로 보거나 500만 원 손실 뭐 수치로 봤거나 또는 1000만 원 수치를 눈으로 봤을 때요. 엄청난 충격에 휩싸이게 되고 손이 덜덜 떨리게 되고 밤에 잠이 안 와요. 왜냐하면 나는 그래 본 적이 없거든요. 그죠? 그래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뭔가 투자를 했다가 실패할 수 있고 이 물건 떼왔는데 잘 안 될 수도 있고 뭔가 인테리어 비용으로 막 뭐 몇 천만 원 써보기도 하고 돈을 구찌가 이렇게 크다라고 하잖아요. 엄청 이렇게 규모가 크게끔 돈을 빵빵 이렇게 써본 경험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손실이 나더라도 조금은 배짱, 배포가 좀 커질 수 있는데 직장인분이라든가 조금 순탄한 이렇게 생활을 하셨던 분들, 투자를 안 하셨던 분들은 사실상 이렇게 손실이 났을 때 그 손실을 봤을 때 너무 두려움이 커요. 근데 주식을 할 땐 수익만 생각하고 있다 보니까 비중이 커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은 다음번에 내가 투자를 할 때 어떤 종목을 투자를 하든지 간에 내가 여기서 20% 30% 수익 손실이 났을 때 그 금액을 내가 감당할 수 있는가를 먼저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그릇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 그릇은 정해진 게 아니라 점점 경험을 통해서 키워나갈 수 있어요. 연말을 통해서요. 근데 시청자님 제가 보기에는 연말을 안 한 상태에서 비중이 40%니까 지금 주가가 떨어졌을 때 괴롭죠. 주식이라는 것은요. 좋은 기업을 샀다고 해서 수익 나는 건 아니에요. 좋아질 기업을 사놓고 기다리는 건데 좋아질 기업을 샀다고 해서 수익 나는 것도 아니에요. 좋아질 기업이 올라가기 시작해야 수익이 나는 건데 얘는 보면은 좋아질 기업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실적도 나쁘지 않고요. 게임 관련도 네. 지금 이렇게 매출도 잘 나오고 있는 편이고 중국에서도 지금 판호 개방 좀 이렇게 많이 해주고 있는 편이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전 세계적으로 또 게임 관련주들이 지금 약간 이렇게 조금 침체기라고 보여지지만 저는 오히려 기회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 상태에서 가져갈 수 있는가가 중요하겠죠. 어쨌든 내려왔을 때 가져갈 수 있어야 올라갈 때 수익을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네. 농사도 수확을 생각하고 농사하려고 하면은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습니까? 잡초도 뽑아야 되지, 땡볕 아래에서 그거 뭐 잡초 뽑고 물도 주고, 그죠? 뭔가 농약도 뿌려줘야 되고 뭐 할 게 많잖아요, 그죠? 정말 할 게 많고 기다려야 되고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땡볕이면 땡볕이 가뭄이면 가뭄인 대로 할 게 많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와, 난 농사가 이런 줄 몰랐어. 나는 그냥 대충 그냥 벼 심으면 하루 만에 벼가 뚝딱 만들어지는 줄 알았어. 이렇게 생각하면 농사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인내를 고통을 감내할 만한 자신이 없다면 안 하는 게 맞는 거죠. 근데 주식은 장기 투자가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얘가 주가가 내려간 게 별로 문제가 되진 않아요. 주가가 내려가는 건 뭐 어쩌라고 올라가면 그만인걸요. 근데 지금 시청자님은요. 내려갔을 때 추가 매수를 해서 매수가를 낮추거나 그럴 가능성, 그럴 힘도 없고 지금 비중이 이미 40%로 너무 버겁다 보니까 이 상태에서 버텨버려야 돼요. 뭔가 지금 추가 매수를 해갖고 매수가를 낮춰서 내가 따라갈 수도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속수무책으로 기다려야 되니까 남들보다 고통은 배가 되는 겁니다. 왜? 처음부터 욕심을 너무 과하게 내서 비중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건 어쩔 수 없다 생각하시면 되고 예, 지금 그냥 이겨내세요. 이거는 방법이 없어요. 이겨내는 수밖에 없고 카카오 게임즈는 위트에서 이렇게 바닥을 잡고 나면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데 보통 이런 대형주들과 이렇게 한때 슈팅이 나왔던 기업들이 바닥 잡는 방식이 원형 바닥을 잡는 경우들이 꽤나 많습니다. 지금 아래쪽에서 거래량이 터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결국 여기서 원형 바닥 이렇게 원형 바닥을 그릴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그 원형 바닥 그릴 때 올라올 때 수익이 나는 건데 그러면 내년이나 될 것 같네요. 그러면 내년까지는 속수무책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비중은 내려갈수록 무겁게 해야 원형 바닥이 돼 뭐든 올라올 때 수익이 남들보다 빨리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4만 원에 들고 있는 사람이 수익 나는 속도보다 3만 1천 원에 들고 있는 사람이 수익 나는 속도가 더 빠르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예. 네, 그래서 시간 투자를 하시는 게 좋겠고 장기로 가져가시는데 큰 무리는 없는 기업이기 때문에 저는 홀딩 의견 드려보도록 하고 이번 경험을 토대로 다음번에 비중을 잘 설정해보자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어떤 게 궁금하세요? 예. SKIO 테크니요. SKI 테크놀로지고요. 예. 네, 매수가랑 비중이요? 8만 5천 원에 20%요. 8만 5천 원에 20%. 잘 샀네요, 그죠? 일단 수익 중이시고요. 예. SKI 테크놀로지는 지금 원형 바닥, 방금 말씀드렸던 건 원형 바닥을 만들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일단은 이 원형 바닥을 만들고 올라가고 있는 이런 과정에서 저는 조금 더 홀딩해보시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원형 바닥이 만들어졌을 때는 보통은 좀 더 그냥 가져가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지금 이것도 뭐 리포트들이 지금 좀 잘 나오고 있다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뭐 실적이 지금 잘 나오고 있고 그런 면들이 바닥에서 사실은 얘가 실적이 이제 와서 좋아진 게 아니라 예전부터 좀 좋긴 좋았는데
주가가 과하게 빠져 있었던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가가 과하게 빠져 있다가 위쪽으로 이렇게 슬슬 올라가고 있다. 그리고 적자의 흑자로 돌아서다 보니까 좀 더 평가를 잘 받고 있다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냥 홀딩해서 좀 더 가져가시는 걸 추천드려보도록 하고 대신에 위쪽으로 올라올 때는 수익을 좀 챙기는 게 좋습니다. 항상 올라오는 종목은요. 무조건 챙기는 게 좋아요. 내가 팔고 올라가면 어떡하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야, 더 갈 수 있으니까 내가 이 정도쯤 먹을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맞는 거예요. 원래는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혹시? 예. 얘가 뭐 15만 원까지 가니까 내가 12만 원에 팔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12만 원까지 가면 난 12만 원에 못 팔 겁니다, 아마. 그렇기 때문에 얘가 올라올 때 저는 매도하자. 그래서 11만 원대가 약간 이제 단기 고점이기도 하고 지난번에 저항 라인이기도 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11만 원쯤 되면은 절반 정도 매도하시는 거 어떨까라는 전략을 드리고요. 11만 원 매도하고 난 다음에 위로 올라가게 되면은 뭐 12만 원, 13만 원 어디쯤이든 간에 그냥 매도하셔서 마무리하시는 걸 추천드려 보도록 합니다. 뭐 물론 팔고 난 다음에 이상 급등 현상이 있을 수도 있지만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런 거는 제가 예측할 수 있는 범위는 아니에요. 그런 거는 진짜 이상 급등.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는데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사실 그냥 뭐 제가 팔아라고 했지만 안 팔래 하고 가져가다가 우연히 그게 맞닥뜨려져가지고 급등이 나오면은 수익이 나는 케이스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대박 노리지 마시고 이렇게 수익 난 걸 꾸준히 야금야금 계속 많은 걸 챙겨가자. 그래서 꾸준하게 반복적으로 수익 내는 게 훨씬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저는 대박 노리지 마시고 그냥 11만 원대 일단은 절반 매도하시고 나머지로는 12, 13만 원대 매도하시는데 일단 중요한 거는 얘가 밑으로 빠져내려가면 여기서 추세가 끊긴다는 겁니다. 상승 흐름 자체가 밀린다는 걸로 해석 한번 해볼 수 있기 때문에요. 10만 원 밀릴 때는 저는 익절을 조금 하시는 게 어떨까? 10만 원 밀릴 때도 역시나 절반 매도를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매도 관점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상담은 잠시 쉬었다가 강연의 일정을 조금 체크해보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송도로 가서 오프라인 강연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송도 컨벤시안 1층 111호에서 오후 1시에 여러분들 만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송도에 계시거나 그 근처에 계신다면 시간 내서 놀러 오신다 생각하시고 들려주시면 오늘도 제가 재밌는 강의 준비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내일은 제가 광명으로 갑니다. 광명에서 평생 학습원에서 여러분들 만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마찬가지로 오후 1시에 광명시에서 여러분들 만나 뵙기를 희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역시나 여러분들 고민들 계속해서 이어나가면서 상담해드려보도록 할 텐데요. 또 이어가는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아봅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이 하십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예, 네, 어떤 반갑습니다. 게 궁금하세요? LNF 27만 원에 20%요. LNF고요. 27만 원에 27만 원에 20%. 예. 이게 지금 선절을 해야 될지 아니면 갖고 와도 될지 그게 궁금해서요. 네. 보통 이렇게 LNF와 같이 2차전지 관련주들 막 급등 나왔을 때 위에서 막 시세를 내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것도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고가 매매라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고가 매매를 하게 되면은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할 줄 모르면 하지 마라. 첫 번째는 그거예요. 할 줄 모르면 고가에는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두 번째, 할 줄 알면 전화할 필요가 뭐 있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예예. 그러니까 지금 전화를 했다는 것은 할 줄 모르니까 전화했을 거고 그러면 왜 했냐라는 이야기를 할 그렇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상담을 하다 보면은 아니 이런 자리에 왜 들어갑니까? 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그래요. 쟤는 왜 저렇게 뭐라고만 하지?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 모르니까 전화할 수도 있지라고 하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건 그거예요. 고가 매매는 할 줄 알던가 아니면 할 줄 알고 모르면 하지 마라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할 줄 모르니까는 뭘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제가 시청자님 뭐 혼내고 뭐라 한다고 해서 제 방송 이미지와 제 방송 보는 시청자분들이 저한테 어떤 이미지와 생각을 가질까요? 쟤는 되게 뭘 안다라고 해서 오히려 부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해요.
오히려 제 이미지가 깎아먹는 거예요. 사실 저도 좋은 이야기 해드리고 싶죠. 아이고 괜찮습니다. 힘내세요. 행복하게 사세요. 화이팅입니다. 건강하시고요. 뭐 이런 이야기 해드리고 싶어요. 제 이미지 생각해서. 근데 어쨌든 시청자님한테 제일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러면 쓴소리가 나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매매를 자꾸 하시게 되면은 지금 얼마를 투자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쪽박 찬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깡통 계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시는 매매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불나방 매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알고 하면 불나방 매매가 아닙니다. 우리 왜 포커 같은 경우 있잖아요. 포커. 포커 아세요? 카드 게임? 카드 게임도 있잖아요. 좀 알고 하는 사람들은요. 프로 갬블러라고 불러주면서 포커 대회도 열리게 되고 그냥 와 프로 도박꾼이라고 불러줍니다. 근데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할 줄도 모르는데 그냥 하는 사람들은 도박쟁이라고 이야기하고 도박 중독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할 줄 아냐, 할 줄 모르냐에 따라 가지고 대하는 취급이 달라진다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예. 지금 이 LNF라는 이 자리는요. 시청자님 매수했던 이 자리가 알고 있는 사람, 매매를 아는 사람들에게 있어가지고는 단타 자리가 맞고 단타 한번 해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맞아요. 뭐 5일선이라든 뭐 이평선을 보면서 매매할 수도 있는 거고 분봉에서 분봉선을 보면서 또 매매할 수 있는 거고 여러 가지 형태로 매매할 수는 있는데 할 줄 모르면 여기는 그냥 불나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제가 불나방이라고 단정 짓냐면요. 할 줄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대응을 하냐면 저점이 깨지거나 무너질 때 손절합니다. 그러니까 시청자님 매수가는 27만 원인데 27만 원에 매수했던 게 저는 최근 뭐 한 달 이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여기서 무너지게 되었을 때 26만 원이 무너지면 사실은 손절하는 게 맞는데 저기 무너질 때 손절 안 하고 지금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질문하신 것 자체가 와 이거는 진짜 큰일 났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잘못된 투자다. 앞으로 이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안 한다는 말은 급등 나오고 유명하고 지금 세상이 난리가 난 종목이 또 지금 막 초전도체 난리 났잖아요. 그죠? 예, 그런 거 하지 마라는 거예요. 아, 저한테 죄송할 필요가 없어요. 시청자님이 앞으로 남은 인생에 죄송을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거 저한테 피해 주는 거 아니에요. 시청자님이 앞으로 살아가시면서 시청자님 재산에 피해가 가는 거기 때문에 사실 저한테 아무 피해가 없어요. 근데 시청자님이 전 앞으로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 돈 잘 지키셔야 다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이 자리에서는 단기 반등 아직 있을 것 같습니다. 2차전지 아직 안 끝났어요. 다행스러운 거예요. 정말 다행스러운 거예요. 2차전지가 아직은 끝나진 않았기 때문에 변동이 계속 있을 것 같은데 그 변동이라는 게 여기서 머물면서 주면 제일 베스트지만 내려가면서 주면 그건 최악이 되겠죠. 시청자님한테는 그죠? 근데 어찌됐든지 간에 여기서 머물면서 주든 내려가면서 주든 반등 나올 때 매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담하다 보면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따라해볼게요. 반등 시 매도. 제 말 한번 따라해볼게요. 예, 그렇죠. 반등 시 매도. 그래서 반등할 때 매도하는 게 맞고요. 반등의 폭은 지금 일어나지 않은 일이다 보니까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통 이런 기업들이 어느 정도의 변동폭을 갖고 오는가? 아, 한 20% 정도 변동폭 갖고 오구나. 그러면은 여기서 바로 올라가게 된다 하면은 본전 찾을 수도 있을 거고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본전하고 좀 멀어지니까 본전 찾을 각오는 조금 안 하시는 게 좋겠죠. 본전보다 좀 더 아래에서 팔 각오하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밑으로 밀리게 되면은 24만 원대 판다 생각하고 반등 나오는 거 보고 매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2차 전지가 제 예상보다 생각보다 강하면 30만 원대까지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거니까 그거는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팔고 나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2차 전지 지금 남은 힘이 얼마냐에 따라 가지고 탈출 전략이 많이 달라질 수 있는데 일단 보수 쪽으로 잡아보자. 본전 이상 잡는 것보다는 일단 본전가 잡고 매도한다 생각하시고 대응하시고 만약에 밀리면은 20만 4, 5만 원대 판다 생각하고 대응하시는 게 옳다. 다음에 이런 매매는 하지 말자라는 전략을 드려봅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LG 이노텍 32만 9천 원 20%입니다. 32만? 9천 원. 이거 고생 좀 많이 하시겠는데요? 물타기 해서 내려놓은 겁니다. 그래도 고생을 좀 많이 하시겠는데요? 그래서 더 하겠는데요? 이 앞에 32만 1천 원까지 올라갔는데 안 올라가더라고요. 일단. 예, 그래서 더 고생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지금 최악의 선택을 계속 반복을 하고 계시죠. 일단 첫 번째 매수가 엉망이었고 두 번째 추가하면서 엉망이었고 올라왔을 때 안 판 거 세 번째 엉망입니다. 세 번의 기회를 줬는데 지금 세 번 다 날려먹은 거예요. 이거는 지금 시간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게끔 스스로가 자기 무덤을 딱 파는 꼴인 거죠. 이게. 야 여기가 좋아 보이는 걸 저기가 내 무덤인가 봐 하고 내가 지금 무덤 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주식을 알고 하는 것과 모르고 하는 것의 차이가 굉장히 크다라고 하는 건데, 일단 우리가 이 LG 이노텍이라는 기업을 알고 말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LG 이노텍은요, 시청자님이 검색을 해보는 내용과 제가 검색을 해보는 내용이 다르지 않기 때문에 제가 아는 내용과 시청자님이 아는 내용은 거의 비슷하다라고 보면 돼요. 왜냐? 뭐 실적 잘 나오고 있고, 그냥, 그죠? 실적 잘 나오는 기업이고, 아, 광학 솔루션하고 있구나, 전장 부품도 들어가고 있구나, 반도체 기판도 만들고 있구나, 야, IT 관련주로 얘가 지금 움직이고 있구나, 스마트폰에도 들어가는 전장 부품 만들고 있으니까 앞으로 좋겠지라는 건 누구나 알 수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시청자님도 저도, 그죠? 네. 그게 전부예요. 기업 분석은요, 사람들이 기업 분석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기업 분석은 망하지 않을 기업인가 망할 기업인가 정도만 해석하면 된다고 생각하지, 제일 중요한 건 주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주가를 고가에 사버리게 되면요, 밑으로 내려갈 때 물타기 하다가 망해요, 보통. 그래서 밑으로 내려갈 때 그냥 완전히 고가에 샀다, 그럼 내버려 둘 줄 알아야 돼요. 언제까지 내버려 두냐면요, 완전히 다 떨어졌다라고 생각이 들 때까지 내버려 둘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한 거예요. 그리고 추가 매수해서 매수가를 낮췄다고 했을 때 다음번 반등 나왔을 때 팔았으면 되는데, 이렇게 팔았으면 추가 매수를 잘한 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안 팔았으니까 지금 엉망진창이 돼버린 거죠. 그럼 이제 이 차트에서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은 저점을 잡나 안 잡나예요. 결국 이 지금 최근에 만들어졌던 저점 25만을 잡으면은 다행스럽게도 시청자님께 탈출 기회를 한 번 더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감사합니다 하고 나가면 될 일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서 25만 원이 무너졌을 때가 문제가 돼요. 이게 무너지게 되면은 하락 추세라는 게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는데, 그러면 17만 원대까지 16만 원대까지 내려가는데 추가 매수하기도 좀 버겁죠, 그죠? 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이야기했어요. 지금 굉장히 힘들겠는데요. 시간도 좀 많이 낭비하시겠는데요. 라고 하는 게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많이 꼬였어요. 많이 꼬여버렸습니다. 일이 진짜 많이 꼬였어요. 그래서 이 꼬인 실타래를 풀려면은 어느 정도는 버릴 각오를 해야 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일단 최선의 방법은 25만 원에서 반등이 나오는 걸 기다려보는 겁니다. 25만 원 반등이 나오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만 원대 또는 29만 원, 28만 원대까지 후반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상승 때 정리하고 나가는 것이 좋아요. 근데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하락 추세를 만나버리게 되면요, 기업이 좋은데 자꾸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밀릴 수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 그렇게 되면 25만 원 밀릴 때는 억울하시겠지만 다음을 위해서 비중을 줄여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비중 줄이기가 어렵다면 시간을 몇 년이고, 한 4, 5년이든 뭐 하여튼 몇 년이고 투자할 각오를 하셔야 돼요. 이해가 되셨어요? 네. 그래서 저는 25만 원이 밀리게 되면 비중을 줄여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25만 원 밀렸을 때 내가 비중이 안 줄여지고 싶다, 안 줄이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장기 투자 생각하시고 한 20만 원대라든지 10만 원 후반대 추가 매수를 할 자금을 마련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게 아니라면 역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 바로 반등 나왔을 때 빨리 팔고 나가는 게 제일 베스트다. 이번에 본전 노리지 마라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전 생각하다 보면 이거 계속 꼬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상승 때 매도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상담이어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멘토입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셀트리온이요. 셀트리온이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15만 원에 5%요. 뭐 잘 샀네요. 오늘 상담한 거 중에서 제일 상담이 필요 없는 종목인데요. 매수가도 그렇고 종목도 그렇고 너무 잘 샀는데 뭐가 걱정이에요? 그냥 아니, 잘 샀다고 매수를... 자랑하고 싶었어요? 아니요, 추가 매수를 하고 싶은데요. 그건 욕심이에요. 추가 매수를 한다라는 것은 따라해볼게요. 제 말 따라 한번 해보세요. 내려갈수록 무겁게. 내려갈수록 무겁게 라고 한번 해볼까요? 내려갈수록 무겁게. 무겁게. 예, 올라갈수록 가볍게. 올라갈수록 가볍게. 예, 제가 왜 이렇게 시켜보냐면 우리가 말을 해야 기억이 남잖아요. 그죠? 예, 예. 그래서 내려갈수록 무겁게라는 건데, 지금 시청자님 15만 원 샀는데 현재 주가가 15만 700원인데 내려갔어요? 아니면 내가 산 가격보다 올라갔어요? 내가 산 가격보다 올라갔어요. 그럼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거 다시 말했던 거 우리 기억해봅시다. 추가 매수하고 네. 싶다면은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내려갈수록 무겁게라고 했잖아요. 그럼 지금 추가 매수 하는 게 유리할까요? 안 하는 게 유리할까요? 맞아요. 그거를 앞으로 깨달으시고 앞으로 평생 그렇게 투자하시는 거예요. 주가는 내려갈수록 무겁게 사야 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좀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는 게 주식을 사면 앞으로 계속 평생 올라갈 거야.
또는 내가 산 가격이 지금 너무 잘 산 것 같아. 여기서 별로 안 움직이니까 이제 올라가겠지. 지금 내가 더 사면 수익 날 거야. 이렇게 해서 희망 회로라고 하잖아요. 희망만 자꾸 떠올리다 보니까 무조건 잘 될 거야라는 생각을 하는데 주식은 긍정적인 마인드가 필요가 없어요. 그냥 현실적으로 보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내려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산 가격이 잘 산 게 맞고 바닥인 것 같은 것도 맞지만 바닥이 아닐 수도 있는 거고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내려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올라가고 내려가는 걸 자꾸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올라갔을 때 난 어찌하겠고 내려갔을 때 난 어찌하겠다라는 전략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식을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못하는 사람들은요. 전략이 없어요. 내려갔을 때 전략이 없고 내려가면 어머 내려가요 어떡해요 이러면서 울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지금 자리 저점 잘 잡아주고 있는 자리에서 5% 들어간 거 딱 적당하고 딱 좋다 생각이 들고요. 얘가 14만 원 자리 잡는 거 보면 어때요? 14만 원까지 내려가면 15만 원보다 내려갔으니까 무겁게 해야 될까요? 가볍게 해야 될까요? 자, 14만 원까지 내려갔다. 무겁게요, 무겁게. 그렇죠, 무겁게 가면 추가 매수 할 거면 어디 하는 게 좋아요? 15만 원보다는? 14만 원. 14만 원보다는 13만 원. 13만 원보다는 12만 원. 12만 원보다는 11만 원. 이런 식으로 어때요? 추가 매수는 내려갈수록 하는 게 유리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저는 개인적으로 추가 매수할 필요 전혀 없는 가격이고 그냥 들고 가시면 된다 생각을 하면 되고요. 밑으로 14만 원까지 내려왔을 때 저점을 잡거나 흔히 말하는 쌍바닥 또는 쓰리바닥 이런 걸 만들려면 저는 14만 원대 추가 매수에서 비중을 한 10%까지 늘리시는 것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해요. 올라가면 5% 가진 것밖에 수익이 안 나는 걸요? 라고 하는데 맞아요. 그렇게 수익 내면 돼요. 욕심을 버리시는 게 맞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안녕하세요, 멘토님. 네, 고맙습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 NK맥스고요. 15,800원. 15,800원이요? 15%. 15%. 목소리가 점점 이렇게 작아지시는 거 보니까 뭔가 두려우신가요? 네, 잘못한 것 같아요. 아, 잘못 산 것 같아요? 좀 대응을 잘 못한 것 같아요. 아우 대응도 잘 못했지만, 아우 대응도 잘 못했지만 이거 지금 종목을 왜 이런 거 사셨을까 좀 안타깝습니다. 일단 NK맥스라고 하는 이 회사가 일단은 제약 바이오 쪽으로 엮여가지고 요즘에 암학회 이야기 많이 나오네요, 그죠? 그래서 뭐 아미니 뭐니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제일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제약바이오예요. 그래서 제약바이오는 사람들의 꿈과 희망을 가지고 돈을 갈취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일단 이런 기업들의 문제가 뭐냐면은 신약 개발을 한다라는 것까지는 좋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시청자님 생각 한번 해볼게요. 제가 시청자님하고 아는 사이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인인 겁니다. 지인 사이라서 제가 이런 이야기합니다. 시청자님 제가요 이번에 정말 대박 물질 하나 발견했습니다. 야 이거 먹으면요 노화가 안 일어나요. 지금 시점이 좀 필요한데 대박 물질이 발견됐는데 이거 하려면 이걸 연구하려면 돈이 좀 필요한데 저한테 한 50억만 투자해 주는 거 어떻겠습니까? 라고 하면 할 겁니까? 그 물질이 뭔지 알고 그죠? 뭔데 그게 뭔데 어쩌라고 내가 제가 임상 막 이야기합니다. 임상 일상도 이거 일단은 뭐 시험 들어갈 거고 어쩔 거야 저쩔 거야라고 이야기합니다. 학회도 나갔고 여기 가갖고 저 뭐 학회 저 보면 학회장하고 사진 찍은 거 보이시죠? 제가 이랬다니까요. 하면 전형적인 다단계나 사기에서 하는 행동 아닙니까? 그죠? 전형적으로 다단계나 사기 같은 거 보면은 뭐 어디 가서 뭐 캄보디아 가갖고 캄보디아 뭐 총리랑 사진 찍었다면서 악수하고 이거 뭐 표창장 들고 있고 이상한 뭐 공실 같은 데서 이 뭐 플랜카드 걸어놓고 사진 찍고 그러면서 나중에 되면 어때요? 억대 사기 나가잖아요. 그 뭐냐면은 보여주기 식으로 뭔가를 하는 건 되게 쉬워요. 학회 참가 누구나 합니다. 돈 내면 하는 거예요, 그냥. 근데 중요한 건 거기서 우리가 대박이 날 건가 안 날 건가는 아무도 몰라요. 근데 주가는 이미 대박 날 것처럼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이미 이 회사의 재무제표를 한번 보게 되면요. 돈을 못 버는 기업이에요. 돈을 버는 기업이 아니라 못 버는 기업이에요. 왜냐하면 연구개발한다고 돈을 맨날 쓰고만 있는 기업이라는 거죠. 그것도 쓰는 비용도 점점 많아지나 봐요. 뭐 회식하나? 어디 뭐 성과금 잔치하나? 몰라요. 어디다 쓰는지도 모르는데 계속 그냥 돈만 나가고 있는 기업이에요. 근데 아유 요즘에 암학회에서 우리가 좀 뭐 새로운 약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하니까 주가 올라갈 때 사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좋은 상황이 아닌 거죠. 이것도 다행스럽지만 분위기가 제약 바이오가 지금 임상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고 임상 나간 기업들, 나온 기업들 또는 임상 들어갈 기업들이 많아서
제약 바이오 쪽에 이상 급등 현상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건 잘못 사신 게 맞고 일단은 대신에 상황이 도왔다. 천운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일단 그냥 홀딩해서 가져가시면은 이거는 15,000원대나 본전 찾을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대신에 거래가 많이 실리면 이것도 수익 날 수 있어요. 한 2만 원대 팔 수 있기 때문에 거래량 보면서 홀딩 여부 파악하자는 전략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맞춰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 상담을 해드리고 싶었는데 시간 부족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더해드리지 못했죠. 하지만 2부에서 이어서 여러분들 또 상담 이어갈 수 있으니까 꼭 상담 참여하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오늘 역시나 송도로 갑니다. 송도 이 방송 끝나고 갈 거니까요. 송도에서 오프라인 강연에서만 즐길 수 있는 이야기들 한번 해보도록 하고 제가 무서워서 전화하지 못하신 분들 2부에는 전화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주 친절하신 또 멘토님께서 나오시니까 여러분들 참여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고의 주식코치 진행을 맡은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